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경찰에 또 붙잡혔습니다. 이번 사건은 국내 사기단과 중국 사기단의 합작으로 두 달 사이 무려 5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. 대출 사기와 대포통장 개설, 보이스피싱까지 이른바 사기 3종 세트가 합쳐진 결과물입니다. 보도에 김경은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오피스텔. 지난 8월부터 두 달 만에 54억 원의 거액을 빼돌린 사기 밀실입니다. 국내 총책인 피의자 이모 씨 등 70여 명은 이곳에서 중국의 또 다른 사기 콜센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출 사기를 벌였습니다. 말솜씨가 현란한 국내 사기단이 먼저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며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접근하고 이에 응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오면 곧바로 중국 사기단에서 연락을 해 대출에 앞서 피해자들의 저신용을 이유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. 손이자를 쓰는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기네가 갚아주면서 이제 약간 저금리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했었대. 1,700을 입금을 하면 3,400에 대한 그 정도로 이렇게 두 배 정도로 해서 더 그러니까 저금리를 쓸 수 있게끔 해. 범행은 대출 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. 국내 사기단은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중국 사기단에 공급하기 위해 주류 도매상처럼 속여 통장 대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. 세금을 덜 수 있도록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먼저 5만 원의 계약금을 보내주는 성의까지 보였습니다. 대포통장을 판매했던 사람들한테 미리 통장 한 개당 5만 원, 두 개면 10만 원씩을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줌으로써 본건에 있어서 성공률이 더 많았지 않았냐. 결국 두 사기단의 치밀함 속에 대출 사기와 대포통장 개설, 보이스피싱까지 모든 범행이 물 흐르듯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. 경찰은 피의자 이 씨 등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한편 아직 검거하지 못한 중국 사기 콜센터의 핵심 인물 2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경은입니다.